엄청 많이 온다. 제가 그 같이 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에 살고 있거든요. 가장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차로 내려가면서 한 명씩 두 명씩 태워서 가기로 했습니다. 저는 거의 한라산 끝쪽에 사니까 내려가면서 형님 태우고 반장님 태우고 고딩 태우고 이렇게. 이제 지우 내려가면 되지. 응. 탑승. 얼른 타 젖는다. 같이 시거나 뭐 불편하시거나. 네. 아니요. 상부에 잘 도와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 어디래? 택시는 탔대? 탔대. 속이 타네. 야, 이 서울에서 그럼 김포에서 네. 딱 조금 정리가 안 됐어. 해야 되는데 맛있는 저 대학원 다닐 때 저랑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은 찬양팀 했던 형님이 전주에 있거든요. 그 형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. 전주에 온한아름이라는 디저트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데 같아요. 납품이라고 해야 되나? 사실 잘 몰라. 효자 우동. 내가 만들어서 저걸로 와요, 우리. 이게 지금. 근데 나 제주도 올라가. 와이프랑 제주도 가는 게 진짜 힐링 중이잖아요. 형 너무 좋았습니다. 아, 미안해. 내가. 아, 저.
귀여워. 계절마다 바뀐다고? 신기하다. 계절마다 바뀌는 아이스크림이 있어? 따로? 결제 됐어. 베이기의 초코? 근데 미니스톱 제주도에 없잖아 이제. 이제 여기 올 때마다 먹어야죠 겨울에. 이거 얼마? 세 개 다 해서 5,500원. 나쁘지 않. 난 지난주에 먹었지.